영주시는 수입 의존성이 높은 식량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전략 작물 직불제 신청을 받습니다. 지난해 쌀을 재배했던 논에 겨울철 밀과 보리 등 식량 작물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하계에 두류와 가로쌀을 재배하면 헥타르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또 동계와 하계에 전략 작물을 임오작할 경우 헥타르당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